자, 6번입니다. 특정 초고층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에 사용되는 아령수신경 신호선으로 사용되는 차폐선 쉴드선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던 거죠. 신호선을 쉴드선으로 사용한 이거 뭐냐? 자, 바로 뭐야? 통신상에서 전파장애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몰랐다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뭐 한다? 통신선을 차폐선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쉴드선을 접전하는 건 뭐야? 자, 바로 뭐가 생겼을 때, 노이즈가 생겼을 때, 자, 고는 맞다 올로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신호선을 서로 꼬아 사용한 이유는 뭐냐? 바로, 서로 꼬지 않으면 이제, 뭐야, 전류가 되니까 자기가 발생되죠? 자, 고는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되니까 자기를 서로 상쇄를 시켜서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 전류를 대지로 방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차폐선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간략하게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쉴드선 차폐선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HCVV-SV가 있고요. FRCVV-SV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닐처럼 비닐 시즈 요거 있죠? 요 VV니까. 자, V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C는 이제 뭐야? 컨트롤이니까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어인데 앞에 H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뭐야? 내열용이라고 하는 거죠. 내열성. 그다음에 FR은 여기 붙었으니까 요거는 뭐야? 난연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SB는 뭐냐? 바로 차폐선이다. 요 뜻이에요. 차폐했다. 그래서 차폐선의 종류 쓰는 거, 요것도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HCVV, SV하고, 그 다음에 FR, CVV, SV 요거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열성하고 뭐가 있다? 난연성이 있다는 거죠. 컨트롤러. 그 다음에 자, CVV는 자, 제어용 케이블인데, 자, 뭐야? 비닐재는 비닐 시스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6번이요. 자, 11번. 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단, 화하지 않는 기준 각호의 내용을 한 가지로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되. 자, 유약의 경보할 수 위치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각경보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어디?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이요. 공용 사용하는 거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죠? 그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자, 여기 같은 경우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무대부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치 높이입니다. 설치 높이는 어디예요? 0.8, 1점 아니야. 자, 2m 이상, 2.5m 이하죠. 그래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때는 어떻게? 천장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광원이죠. 광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기를 공급하려면 별도의 축전지를 써야 되겠죠? 자, 그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자, 설치를 하되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수신기 제작할 때 시각경보기용 배터리가 즉 예비전원이 추가로 들어있으면 그걸로 가름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렇게 전원반을 구성해서 설치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선택해서 자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요 거실인데, 자, 거실에 지금 저거를 다 써야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책상,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유사한 장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고요. 그 다음에 거실 갖다가 부채로 쓴 거잖아. 그러면 요 뒤에 게잘 생각하냐면 어떻게? 노비 회의실, 강의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이렇게 퉁치고 나머지 쓰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외워서 쓰셔야 마시고, 자, 일단은 뭐야? 베이는
공용으로 사용한 거실이지, 자, 거실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다 못 쓰셔도 그것까지는 가정해 줄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